일단 작곡이 아니라 편곡으로 참여하게 된 거는 네. 이제 준혁 선배님이랑 저랑 이제 편곡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인스트루멘탈 연주 음악을 네. 만드는 사람은 음원에서 이제 편곡 개념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컬을 한다거나 이제 가창이 들어가면 이때 그런 그게 달라지는 거고 저희는 이제 편곡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김창한 대표님의 뭐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 마이다스티라는 팀이 네. 네. 아 이제 김창한 대표님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마이다스티가 팀이에요? 네 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 아니라 네, 다섯 명의 팀입니다. 여기에 문스 네 그리고 부다라고 이제 이정 앨범에 네. 포지션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총 다섯 명이 하는 마이다스티라는 팀인데 각자 어떤 포지션을 가졌다기보다 제일 의견을 높이는 부분이 어떤 분야이냐라는 게 더 네. 맞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핑리 후렴구 이거를 김창한 대표님이 어느 날 이제 원원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작년 송크란 때 기획이 됐어요. 네, 지금 송크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엠넷 국장님과 같이 송크란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어느 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핑미 이거를 네. 처음 저는 그렇게 듣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을 했던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이제 DJ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드랍이나 뭐 프리셋 네. 네. 고르시는 거나 네, 그런 작업을 주로 하시고 네, 사운드 엔지니어링 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부다 형이 최종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몬스라는 형께서 이제 노트를 찍는다거나 네. 네, 그런 기능적인 네, 수행 역할을 하고 있고 전 막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에 네, 관여를 해서 네, 옆에서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매일 시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제 의견을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모든 작업에 조금씩 참여를 하고 있고 최종 픽스는 김창한 대표님이 들어보시고 네. 이것보다는 이게 좋은 방향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팀이 바로 마이다스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DJ쿠와 네. 맥시마이트, 몬스, 네. 그리고 부다, 네. 그리고 김창환 씨에서 다섯 명이 마이다스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인스트루멘탈, 그러니까 네. 그 일렉트로닉 인스트루멘탈 부분은 DJ쿠랑 그다음 맥시마이트가 만들었고 네. 핑미어 그 멜로디 부분을 김창환 씨가 메인 멜로디를 만들었고 근데 어떤 부분을 누가 특별히 관여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없어서 네, 그렇게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네, 조금 더 의견을 높인 부분은 그런 네. 분야라고 사실 공동작업이라는 게 좀 그래요. 뭐 그러니까 다 같이 의견을 내도 사실 그 안에서 만약에 이제 미디를 잘 다루는 사람이 네. 그렇죠. 맡아서 하게 되고 뭐 코드를 좀 더 약간 보이싱을 잘 다루는 사람이 또 약간 건반을 다루게 되고 네. 뭐 엔지니어링도 네. 있고 뭐 멜로디도 있고 이렇게 약간 좀 하모닉하게 이루어지는 거라 누가 뭐 다 했네 뭐 왔네 이런 거보다 그냥 대표적인 기능적인 일들만 한 거지 뭔가 전반적인 음악 구성을 다 같이 들어가네요. 팀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빌드업을 만들어야 돼서 네. 빌드업을 이렇게 노트를 하나씩 옮기면서 만지고 있으면 문스 형이 그룹곡을 다 갖다 대서 아 나와봐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너무 빨리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작업이 진행이 빠르시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누가 특별히 네, 그런 분들과 타기보다는 다 같이 그 2단 엽창이 같은 팀을 생각해 주셔도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쪽도 네. 이제 팀으로 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원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셔도 됩니다. 흥미를 두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하면서 듣게 됐다. 네네. 그러니까 세련된 곡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그 멜로디가 근데 그쵸.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듣게 된다. 네. 재밌다. 네네. 많이 하세요. 네. 그만큼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도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팀으로 참여를 했는데 네네. 그 곡에 대한 비판을 혹시 읽어보시거나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물론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반응을 네.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고 아 관객들의 네. 반응을? 아 네. 그 일단 원우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이제 엠넷의 국장님이라던가 네, 메인 프로듀서님들한테 네. 처음 들렸을 때 반응도 저는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오셨군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 같이 듣자 해서 들었는데 마스크를 했어요.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경에 김이 서 있는데 네,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끔 약물을 높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들도 네. 약간 당황한 네, 거. 처음 들었을 때는 네. 너무 없던 곡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럼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그게 중에 하나가 안 들어본 길에 산다. 좋아서도 아니라 그냥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네. 안 들은 기사입니다. 네. 댓글에 막 그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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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칭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기분도 좋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고3 수험생들의 어떤 금지곡으로 자꾸 떠오릅니다. 네. 아 그리고 101에서 한번 그 아침에 기상을 시키는데 네. 이 곡으로 기상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연습생들이 막 어우 막 이렇게 일어나서 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철저히 대중적인 음악으로 의도하고 만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클럽에서 가장 멋있는 곡을 트는 DJ로서 아, 네. 또 전문적인 언더그라운드 EDM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대중성과 음악성 사이에서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뭐 본인이 혼자 작곡한 건 아니고 네. 팀으로 했을 테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나요? 내부에서도?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듯이 기획한 게 되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 네. 그 기간 동안 늘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간 같은 경우도 이 곡을 할지 다른 곡을 할지 두 곡 중에 고른 곡이 24시간이 되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중성과 상업성의 중간에 서서 고민을 하다가 핑미를 한번 해보니까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핑미를 하면서 핑미를 낼 때까지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101명을 카메라에 다 담아야 돼서 박자에 맞춰서 커트가 넘어가야 되고 네. 이 방송에 맞춰진 음악이어야만 하고 미션 곡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욕심보다는 이 연습생들이 잘할 수 있는 곡, 네. 이걸 프로그램에 맞는 곡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24시간 할 때쯤에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게 틀린 건 아니구나 하고 자신 있게 갈 수 있게 돼서 이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멋있는 네, 그런 음악을 하려고 했던 걸 24시간을 다시 네. 네, 선택하는 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했겠네요. 지금은 이제 방송에 어쩔 수 없이 맞출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연습생을 맞춰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다음에는 네. 확실하게 매치마이트의 어떤 EDM적인 색깔을 보여주고 싶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핑미나 24시간이 어떤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제가 현장에서 플레이하는 음악이라는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보면 다른 느낌일 네. 수 있어서 그 느낌과 가장 가까운 음악으로 원래 클럽 음악이었던 이 음악이 예. EDM이 되었고 이제 곧 댄스 뮤직으로 불릴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민 선배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제가요? 네. 아, 좋은 기억이 없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네. 제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그 노래를 클럽에서 직접 틀잖아요, 피미 노래. 네. 클럽에서 반응 좀 어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옥타곤에서도 네. 네, 편곡을 된 거를 에디팅을 한 걸 튼 걸 영상을 네. 봤어요. 네. 아, 네. 제가 근데 제가 원래 레지던트로 이제 매일매일 하는 클럽에서는 사실 고민이 없어요. 왜냐면 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보러 와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 없었는데 옥타곤 같은 경우는 아, 여기서 이걸 해도 되나? 워낙 대형 클럽이고 옥타곤이 같은 색깔들인데 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날이 이제 세 명이서 같이 트는 파티였는데 네. 형들이 AK랑 네, 촌이랑 네. 네. 형들이 이제 그 틀고 내려가더라고요. 네. 네. 아,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도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는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최근에 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있게 하려고. 네. 아, 저는 아직도 빠즈를 틀고 있습니다. 많이 틀어야죠. 빠즈를 네. 저 혼자만 매시업을 한 네다섯 개로. 심폐소생술 계속 하면서 네, 그럼요. 네. 이제 상황에 맞춰서 틀려고 이번에 펑크에다가 매치업을 했어요. 아, 펑크에다가? 네. 오, 들어보고 싶네요. 네, 다음 마법 파티 때는 아마 제가 만든 노래들을 네. 뭐 567 가자라던가 폰지업이라던가 뭐 빠지라던가 이런 노래들을 펑크에다가 매치업을 했어요. 네. BPM을 110으로 시작해서 120으로 끝내는 셋을 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와. 네, 근데 되게 재밌게 나와서 제가 막 애들한테 막 보냈어요. 네. 시감독한테 막 보냈더니 시감독이 뭐죠?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많은 걸로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찌됐건 뭐 핑미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뭐 빠즈란 노래로 뭐 좀 약간 유치하지만 빠즈란 노래로 어찌됐건 한번 꼭 돌고 왔잖아요. 네. 사실은 자기 노래를 좀 아끼고 사랑하고 네. 네, 자기가 음악을 만든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또 뭐 저랑 되게 많이 닮아서 그런지 알아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네요. 네, 멋있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국내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만한 EDM 특곡을 가진 두 사람이에요. 아, 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쉬운 노래도 만들고 그거는 뭐 사람들에게 인식도 받고는 했지만 저 역시도 디제잉을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하다못해 음악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디제잉을 하는 것도 힘들다. 근데 뭐 디제잉 믹싱과 프로듀서의 그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땐 프로듀싱이 더 어렵지만 네. 단순히 기술적인 디제잉이 아니라 굴굴 짜는 게 엄청나게 디제잉이 그래서 그 디제잉과 그 프로듀싱은 그렇게 견주고 봤을 때는 두 개가 엄청나게 견주기가 힘들 정도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신라이트가 디제잉을 할 때 어려운 디제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클럽을 찾아주신 분들이 저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냥 그 본인의 어떤 주말이잖아요. 본인의 주말에 클럽에 왔는데 제가 공연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런 게 더 많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 분들이 주인공일 수 있는 시간에 제 욕심으로 그 기분을 제 왜 저래? 아 음악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안 들게 네, 그 타협점을 잘 찾는 게 제가 디제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너무 다 맞춰주기보다는 이제 제가 약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악과 그 중간점을 찾는, 타협점을 잘 찾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좀 이렇게 욕심이 생겨서 앞으로도 제 멋으로 조금 더 간다거나 제 너무 색깔이 젖는다거나 그런 거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 색깔이